2014년 6월 2일 비에로그. 오늘은 특별하게 좀 로그를 찍을까 한다. 일단 데뷔 전으로 돌아가서 나의 공개 됐을 때. 난 작년 6월 3일에 공개됐는데 그 전에 날 6월 2일에 특별하게 로그를 지금 찍는다. 그때는 정말 매니저 형이랑도 만난 지 얼마 안 됐고,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함께 차에 탄 게 정말 신기했을 때였는데, 내가 그때 딱 6월 2일에 찍은 사진을 공개할까 한다. 이 사진인데, 나랑 호비 형이랑 차를 처음 타서 진짜 신기했을 그때 스타렉스 탔는데, 근데 정말 많이 신기했다. 네, 우리 다 같이 차가 하나 생겼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, 그리고 가는 우리가 스케줄이 이제 생겼으니까 스케줄 할 때마다 정말 많이 떨리고 정말 잘해야겠다고 하고 기약 빡 들어가서 인사하는 게 정말 그때 기억이 나는데, 그때 초심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. 그리고 지금 내가 6월 3일 때 공개됐는데, 그때 블로그에서나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나서 나의 이름 김태형도 쳐보고,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도 쳐보고, B도 쳐봤는데, 그냥 블로그나 지식인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는 게 정말 신기했다. 그리고 이제 나의 옛날 학교,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의 옛날 학교로 이름을 치면 영광 검색어에 내 이름이 나온다는 게 정말 짜릿하고 기분이 좀 완전 좋고, 그리고 나의 친구들이 지금 나의 학교를 검색하면 내 이름이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다. 이렇게 내가 공개되고 나서 데뷔를 했는데, 이렇게 팬 쇼케이스? 6월 12일 쇼케이스에서 팬분들이 나의 첫 얼굴을 딱, 팬분들이랑 첫 얼굴 딱 봤는데, 너무 사람이 너무 많은데, 나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많이 떨렸었다. 그리고 나는 이제 아직도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오지만,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렇게 이제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다. 이렇게 나의 첫 자켓 공개가 됐는데, 이렇게 좀 더 많은 연습과 노력으로 인해 다음 앨범 자켓 촬영도 정말 멋지게 찍어서 한번 우리 아미분들한테 보여드리겠다. 2014년 6월 2일 뷰에로그 끝.